아버지 담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성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사 임직을 받는 임직자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예배 순서순서마다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372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부는 계시는 참 전천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예수장로회 남부노회 주최로 사랑인 교회 정수희 강도사님께 이제 임직하며 목사로서 안수하며 기름 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임직받는 우리 정수희 강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아버지 오늘 안수하는 모든 안수위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노회장님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오며 임직받는 우리 정수희 강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길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을 합니다. 예, 동광양 반석교회 막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남부노회 사모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제는 또 일기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또 벚꽃과 여러 가지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이렇게 우리 정수희 형제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부름받아 정말 목사로 임직받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뜻 가운데서 예정된 그 선택의 축복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은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거룩한 사명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 목양하는 이 귀한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감당 못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로 부름을 이 받는 이들은 이 사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징조와 현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말세 지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핑크빛 달콤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행복과 안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들을 약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에 대기근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지진과 각종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재난과 재앙들을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진리의 귀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의와 불법이 온 세상에 난무하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서 얼음장같이 냉랭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마지막 한 이래에 세계 단일정부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계 단일종교의 거짓 선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 666 베리칩을 받게 하여 수십억의 인류의 영혼들을 지옥 유황불에 몰고 갈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신문, 방송, 문학, 연애, 예술 모든 것들 속에 온갖 거짓과 음란과 비속어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낙곰수 같은 저질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취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동성애법이니 종교평등법 같은 것을 못 만들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부지런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바로 우리 통일교 문선명 씨의 아들이 지금 그 위원장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룡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점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옥죄이며 또한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기독교는 이제 국가적으로 불법화될 것입니다. 벌써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됐고 전도하다가 사람이 벌금을 물고 감옥에 잡혀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연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끌려갑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의 대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벌써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다 텅텅 비고 바로 이 노인네들이나 몇 분씩 앉아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1년에 20만 명씩의 그리스도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들이 다 불교로 다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의 대박해 시대가 앞으로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처한 이 시대의 목회 환경은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위험이 있고 곳곳에 지뢰밭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80년 초만 해도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경상도 지역이 또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지금도 10%가 안 됩니다. 불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80년도만 해도 시청 앞에다가 건물 얻어서 대한예수의 장로의 십자가를 세웠더니 불과 두 달 사이에 200명, 300명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십자가만 꼽으면 그냥 성도들이 몰려와서 오히려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흥기를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득한 꿈만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악한 마귀들이 지금 운 사자같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이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더 사명이 중차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상의 계주 경기가 있죠. 400m, 800m, 1600m 계주 경기를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세울 때 첫 스타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을 마지막 계주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두 사도들과 믿음의 위대한 그 초대교회를 첫 스타트 주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역사가 2000년이 되고 이 세상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목회자는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끝까지 다름질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졸며 자고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고 안일한 신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졌다가 금방 문을 닫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3,000개의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1년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할 것인데 그냥 세상 조류에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형식과 외식으로 하게 되고 아무 열매도 얻게 된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고 세워라 내어라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최대의 언약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주님의 재림의 모든 징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의 교회에서는 듣기가 매우 희귀한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인사말이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는데 2000년 후에 정작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 시대에 교회는 아무 뭐 오심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바로 이 주의 종들이 이런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오신지도 모르고 예. 성도들을 깨우지도 아니하고 예.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냥 부흥 부흥 축복 축복 그냥 예. 이런 메시지는 인기가 있고 강단이 그런 현세 성공주의 예. 이런 것으로 오염이 되어버린 상황을 주님이 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사역자들은 가장 먼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스스로 조심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이 모든 목자장의 정말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목회를 점검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강사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사역자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역자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번제단의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속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조그만 사랑에도 그렇게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뜨거워요. 이렇게 기도도 얌전히 그냥 고만고만 못해요. 그냥 주야하고 막 부르짖고 그냥 예. 이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동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특성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어떤 분이 이제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와보니까 막 광신도 같고 막 이단 같고 그냥 영 그냥 자기 모르지만은 영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그들을 관심 갖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에 그냥 매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렇게 결단했대요. 이단이라도 괜찮다. 예, 광신도라도 괜찮다. 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집사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증거한 사랑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1억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관심만 조금만 해줬는데도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다.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그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절에 일곱 개의 그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보고, 예, 보고, 예, 그 다음에 예,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예.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늘 액션을 취하시는, 사랑의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자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예. 눈이 아주 뭐 고정되죠,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예. 발가락도 움직이고, 가슴도 콩닥거리고, 예. 온통 내 삶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게 시달리는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양떼들을 그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병든이들, 외롭고 찾는 이 없는 노인들, 노숙자들, 고아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사랑인 교회는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고 지금은 GP라고 하는 예, 선교단체 그 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우 그 선교사님의 아주 그 의미 있는 간증을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 태국 사람이 다 됐어요. 예. 그런데 태국에 몇 년 전에 엄청난 그 쓰나미가, 예,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호 활동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날씨는 거기는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뜨겁고 하니까 쉽게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골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태국에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때 전 세계에서 구호단체가 왔습니다. 그 중에 오신 분들의 70 내지 8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 언론 보도가 막 집중이 되고 예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다 빠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끝까지 거기에서 복구가 완성될 때까지 남아서 남은 그 팀들은 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 후에 그 지역에는 20개의 교회가 지어졌고요. 조사해보니까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국교인 태국에서 태국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진짜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 쓰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희생적인 봉사를 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쉽게 조속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고 그래서 목사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에 어느덧 이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랑이 어디로 사라져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밟히는 소금이 아니 되는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목회자는 나의 모든 사역, 깨어있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목회자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그건 불충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종으로서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망극한 거예요. 나는 오로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죽고 낮아지고 쇠해지고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처럼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놓고서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니 이게 도둑놈이 다른 도둑놈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 영국에 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그 목회자가 당시에 그 요한 웨슬레 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그런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뭐 웨슬레와 별로 이렇게 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 그 예슬레 목사님은 창시자가 되고 지금도 많은 그 참 존경을 받고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졌지만 그 목사님은 이름이 지금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저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알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상에 그랬답니다.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나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 내 이름은 지워지게 하라. 내 얼굴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라. 네. 그렇게 해서 그는 뭐 책도 뭐고 막 다 없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위대한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수술 받는 우리 정수희 강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 오직 그분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도 내가 필요하다 하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사랑받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경각간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목회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동적이다.
움직여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을 기도할 때에 우리 진짜 이제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정수희 우리 강사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철철 넘쳐리는 주님 닮은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 그러한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수희 목사님 이렇게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여정을 훈련시키시고 관련하시고 주여 이 시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깨어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철철 넘쳐르는 주님 닮은 사역자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주여 우리 산사명자 귀한 우리 정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충만 충만 이런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하차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차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 순서지에 보면 있죠. 뒤쪽에 예, 정수희 강도사님은 총회 신학교 또 졸업하시고 신학연구원 졸업하시고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하고 사랑인 교회 강도사로 또 익산 회복기도원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목사 안수 청원서가 남문호회로 들어왔을 때 3월 19일 날 임원들이 소집되고 그래서 서류 면접을 볼 때 아주 완벽하게 모든 서류를 다 해왔고 면접도 보고 해서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약 한 해수로 6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지요. 한 교회에 뭐 목사 둘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참 면접을 보고 서류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또 겸손한 그 마음 이제까지 잘 참아서 기다려서 그렇게 대기만성으로 지금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 임원들이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보통 목사 고시 합격하면은 바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 욕심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 안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또 안수위원들이 같이 서약을 먼저 합니까? 예, 요나단 휘트필드라고 예,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전기를 읽어보시면 많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 강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 서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이 서약을 기다마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예, 우리가 서약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합니까? 아멘. 본 장로교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예. 목사와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십니까? 아멘.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모든 증인들 앞에서 예, 아멘으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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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대주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여종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학문과 여러가지 환경과 사건으로 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련하셨다가 때가 됨에 이렇게 귀한 날 좋은 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목사로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더 해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시대요 정말 주님이 이제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아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충성하게 주시옵시고 귀한 형제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하게 하시며 많은 귀한 영혼들, 어려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 노숙자들,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이 진심으로 관심 갖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귀한 정수의 목사를 기왕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민족과 열방에 뛰어난 귀한 목사로 주님 써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 위대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오신 날에 참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큰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인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주시며 위험한 형제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여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우리 사자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어집니다. 대전 반석교회에 손대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라 했더니 머리카락 잡고 싸우지 말고 인생의 일대의 싸움입니다. 이 에베소의 6장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한판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도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달려갈 길 잘 달려서 나중에 하나님 옆에 책망 안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나하고 같이 친자 맞으십시다. 아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요즘에 한 100분 정도의 내가 지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지. 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뭐 줄줄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잘 달려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시고 멸관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는 격려사 김만호열 교회 김승윤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수희 강도사님은 목사님 사모님으로서의 직분도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또 목사님의 그 직분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려고 하시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세상에서 주는 이권직이나 또는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명예직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 이 땅에서는 영광 받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로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었지 영광 받은 일이 없으신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 땅에 십자가 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정수희 강도사님도 오늘 목사수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으시고 그때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교회 오평길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축사하겠습니다. 아, 축복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태어난 것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더더욱 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수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 이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하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진급, 그 다음에 합격, 취직, 성공, 결혼,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거 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의 안수로 받는 이것이야말로 참 축복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직업이 뭔고 하니 연예인들 참 인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연예인 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 연예인들이 가끔 목사 되는 일들은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연예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목사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떤 자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예인 되지 않고 그 목사가 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서로 정경신학연구원장이 지내셨던 김창주 목사님. 김창주입니다. 우리 정수희 목사님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진학교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졸업을 잘하고 그때 회복기도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하고 또 강도사 50보기 해서 문제지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해서 또 제가 알려주고 또 논문을 쓴다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되니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분이 저기 창인동 그곳에 있는 계신 것 같은데 교회는 2층에 있고 기도원은 밑에 층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그때 이렇게 조만았는데 이분은 빠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결석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로 쓰셨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신 것보다 성실한 자를 쓰시니까 성실한 목회가 되면 하나님이 성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은 모세가 온유함에 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귀한 목사님이 연예인이 목사했다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축하로 제가 지금 교수입니다. 나주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막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정수희 강도사님이 목사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옛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 축하하고요. 제가 갑자기 와서 우리 권명이라고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더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십시오. 섬겨야 합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모욕을 당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고 참으면 주님께서 고맙다 사랑한 종아 내가 너 참 고맙다 그리고 칭찬받은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돼요. 요새는 죄종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함부로 대하고 성도들을 막 함부로 꾸짖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얼마나 힘든데 이 영혼들을 상처내서 쫓아내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때가 되면 철이 들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는 길에 누구든지 사랑한 종아 네가 그걸 참아서 그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런 망정 들을 망정 너 때문에 한 영혼이 이뤄서 지옥 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죽은 지옥 간 영혼을 줄여야 합니다. 겸손한 종이 되고 용서한 종이 되고 사랑한 종이 되고 성실한 종이 되어서 겸손한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겸손하게 우리 사랑한 목사님이 참 성실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누구보다도 정말 부흥보다도 더 좋은 것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참 정말로 주님이 사랑한대 종아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 설교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말세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하하고 또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눈물로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목사 됐으니까요. 주의 종들이 제가 가실 때 한 50명 이상 됐었는데 제 책을 100권을 제가 책장을 제가 열어서요. 100권을 제가 책을 찍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그 책을 싹 나눠줬어요. 제 책을 싹 나눠줘가지고 제 책값을 1000만 원 넘었는데 한 600만 원을 띄고 한 4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졸업해버리니까 7학생들 가난해 돈을 안 줘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 책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가장 고맙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예, 감사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예, 1만교회 운동본부에서 정수희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이거 축하패입니다. 축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사랑인 교회를 섬기시는 정수희 목사 임기를 축하하여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1만 교회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김주상 목사. 예, 꽃다발 준비 한 분 있거든. 이럴 때 꽃다발도 같이 증정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증정식. 예, 앞에 나오셔서. 예, 그 한 분 더 나오시면. 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 정형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종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정하심을 따라 오늘 정수희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기름부어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서 은근각처에서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한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Bye.
인사 및 광고 하시겠습니다. 정수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많이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목사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축복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과 남부노의 안수의 영과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담대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실 때 다 가져가시고 아울러 예찬에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바쁘신가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노이사님들 귀한 말씀 또 축사 분명 이 말씀 제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잘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올려드리고 축도 순서를 가집니다. 동인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김낙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목사로 임직받으신 우리 정수희 목사님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